수업 예약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랑 같이 수업 시작 전에 기본적인 동사 사용, 문장 만드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훑어놓고 나서 수업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매끄럽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깨진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넓혀가면서 밝혀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발견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늘은 뭐였냐면 이제 my나 your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표를 아예 만들어서 작성을 했고 이 표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이렇게 보면은 프리뷰를 보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빈칸을 뚫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I를 보고 이거를 추측할 수 있어야겠죠. 내가란 말이에요. 저거는.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칸씩 한 칸씩 다 뚫은 거예요. 이거를 전부 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오겠지만 나중에는 저게 순차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나온단 말이죠. 한 회차가 돈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을 해나가야 돼요. Sister, microphone, bus나 이런 것들은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my, your, his, her, its, our, there. 이 부분이 약간 많이 깨져 있어요. 지금 거의 정립이 안돼 있는 상태인데, 요거를 위해서 나머지를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보고 이걸 유추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문장을 보고 이걸 유추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빈칸을 싸그리 다 뚫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의자 자꾸 돌려가지고 끽끽 소리 나는 거, 그거 있는데 본인이 자꾸 아니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뭘 자꾸 건드려가지고 소리가 나요. 예를 들어서 뭐 소리를 더 키우려다가 띠링 하고 윈도우 메시지 음이 굉장히 크게 나온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걸 굳이 안 해도 되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제가 영상을 다 돌려볼 거예요. 오늘 수업했던 거를. 근데 아이는 자기는 안 했다. 내가 낸 소리 아니다. 내 컴퓨터에서 난 소리 아니다. 밖에서 났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실상 기록을 다 해놨어요. 몇 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문자를 보내려고 하다가 확인도 안된거 내가 보내봤자 뭐하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자를 안 보냈는데. 근데 어머니께 문자를 안 보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 확인 안 할게요. 왜냐면은 이런 것 때문에 시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시간이 좀 그런 거에 쓸 시간은 없네요. 근데 다만 저는 아이가 반항하는 시기가 된 건가, 아니면 왜 그러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하고, 아이가 좀 퉁명스럽거나 내지는 반항적으로 나오면 저는 그만큼 마음을 닫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좀더 지속을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얘기를 꺼내서 생각을 함께 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